구독 싫어요? 알람 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다 제 시중들입니다. 네. 그럼 생방에서 봐요. 아, 안 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유튜버 라오입니다. 우리, 누구세요? 사샤입니다. 누구 와이프예요? 미는 와이프. 네. 유튜브 라 와이프. 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먹을 것은요. 네. 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다른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단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이 새벽 3시 반인데, 네. 우리 라오랑 중원 형님께서 저희 집 앞에다가 46,000원짜리 이제 그 족발 보쌈 세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도 못하고, 보이시죠? 머리 다 뻗친 거. 그래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네. 우리 형님 거금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10시 40분인가? 나중에는 제가 일어나 있는지 안 일어나 있는지 방송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좀 시켜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희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방송 켰습니다. 맞죠? 네. 우리 사샤도 뭐 밥 먹으려고 요리 중이었었는데 네. 바로 그거 그만하고 바로 이거 먹는다고. 그래도 시청자가 시켜주셨다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쿠스가 원래 죽어 있었어요. 근데 사샤가 살려놔가지고 뭐 아 쫄면 잘 됐네. 우리 라오랑 중원이 형님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형. 제가 일찍 일어났어야 됐는데.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먹을까요? 예. 네. 우리 족발 먼저 먹어보죠. 예. 어우, 우리 족발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예.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아, 썸네일? 아, 오케이. 썸네일. 제가 이거 여기 왜 있어? 자. 오픈 어디? 자, 썸네일 가자. 퍼스트. 오케이. 아, 이렇게 많이 집어야 돼. 오케이? 남캠이 안 쉬냐고요? 아니 나 당황해서 방금 켰다니까요. 아 좀 이해 좀 해줘. 하나 둘 셋. 됐어. 완벽해. 안 켜는 거보단 낫잖아 여러분들. 잠깐 이거 핸드 잇? 아니야? 여기 다 있어. 그거 이거는 핸드 잇 아니에요.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마이크 사운드 좀 추가드릴게요. 미안해 안 씻어서 얘들아.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야 그래도 시청자분이 시켜주셨는데 그냥 방송에서 먹으라고 그랬지 혼자 먹으라고 그런 적은 없잖아. 맞죠? 응.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방송을 켰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지금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큰일이 뭐냐고요? 지금 이거요. 네. 자고 있는데 누가 배달을 시켜놨더라고. 그죠? 대박. 대박? 오케이. 무말랭이 있네. 무말랭이. 나 이거 진짜 족발은 김치가 아니라 무말랭이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인정? 예. 네. 아 이거 조금 디프렌드 스마일 이러고 아침에 조금 당근 케이크 스마일. 당근 케이크 스마일 맞지? 밥 냄새 저기요? 보쌈 냄새. 당근 케이크 스멜? 뭔 소리야? 화장실이요? 나 조금만 먹고 갈게. 배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좀 먹는 모습 보여줘야지. 야, 이거 사치 부려도 되겠다. 나 보쌈 두 접시 먹는다? 맛있다. 아우 주원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좀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주신 우리 라오랑 나연이 미나 우리 또 이제 선해 한 주 너무 고맙다. 야 근데 지금 새벽 3시 반인데 시청자가 많네요. 예. 네. 시청자 많아 자기야 지금. 나도. 안 주무세요 여러분들? 야 나도 님들 깨워서 미안한데 안 주무세요? 예. 오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됐어요.
적당히 천천히 먹으라고. 아, 요즘 불면증이라고. 네, 여러분들. 야, 일어나자마자 족발 먹기가 좀 애매하다. 와, 옛날에 아프리카 땐 600명이 기본이었는데 시청자 50달인 거 보면 마음 아프다고? 아, 잘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시청자들도 다시 날 찾아주겠지. 뀨뀨님 안녕하세요. 진짜 대박. 갑자기 조금 배불러가지고. 아,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영상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 뭐해? 아, 근데 확실히 나는 보쌈을 더 좋아하나봐, 여러분들. 보쌈이 왜 더 맛있지? 이게 더 맛있어. 족발도 맛있는데 보쌈이 맛있어. 막국수, 여기 쫄면이다, 쫄면. 막국수가 아니라. 김원빈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원빈이가 또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쫄면 아까 진짜 죽어 있었거든요. 야, 몇 시간 동안 이거를 내가 못 봤었는데 죽어 있었겠지, 그치? 이거 괜찮아 지금? 나 벌써 잊 먹어. 괜찮은데? 퍼스트 잇 모얼 굿. 젤리인데? 국수가 아니라 젤리인데? 맞지? Understand? 아이 퍼스트 잇 모얼 굿. 너도 테스트 넣어. 옆에 분 와이프냐고요? 예, 맞아요. 가고 있다고? 뭘 자꾸 와. 야, 너희 배달도 안 시켰으면서 자꾸 막 배달 시켰다 그러지 마, 얘들아. 돈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이것도 괜찮아, 여기 저기요? 괜찮아. 왜 로스트? 저기 있네. 어디? 여기. 인사이드. 씨? 라오 씨바라 왜 큰일 났냐? 야, 성준아 욕은 하지 마 임마.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욕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그래도 내가 시청자 성의를 봐가지고 내가 그거 원래 방송 안 킬라 그랬는데 딱 바로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바로 방송 켰잖아. 좀 그럴 때 좀 칭찬을 해줘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로. 맛있다. 아, 유민이 고마워. 그쵸,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방송 켰어요. 돈 벌려고 킨 거잖아. 아니, 야, 지금 시간에 내가 돈 벌라고 그랬냐? 응? 야, 지금 시간에 후원도 많이 안 터져, 임마. 생각을 해봐라. 사실 한국말이요. 기본적인 건 다 알아들어요. 기본적인 건 다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막 자주 써도 아 먹미 막 이런 거 막 신조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모르지. 사실 거의 한국 사람 다 된다고요? 한국 사람이죠? 채팅창 읽어보세요, 그러면. 채팅?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었잖아요. 제가 아까 오늘 불닭볶음면을 먹고, 아니 불닭 컵밥을 먹고 와서 좀 너무 배가 아프다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못 참겠다. 채팅 찍어. 빨리 갔다 올게, 빨리. 너무 배 아파. 못 먹겠어. 너무 아파서. 아픈데 어떻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대박. 안 돼. 어디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샤 한국에 엄청 놀랐네요. 진짜요? I like this. 사샤 임신 축하드려요. 들어요. 감사합니다. 주연 너무 감사합니다. 사샤 언니라 사람이세요. 나 언더스테. 사샤님 아니나라 사람이세요. 준서. Sorry, my Korean speak is not good. 사샤 임신했어요. Yes, I have a baby now. 열 아이스 too soon mean your eyes very big. I want your eyes. 감사합니다. But this is eyeliner. Make my eyes more bigger. I think. That means where are you from? 저는 독일 사람. 독일? 저는 독일 사람이에요. 도 you have any sister? Yes, I have sister. She is 17. Oh my god, what is this? My sister photo. There is my sister photo. I will show you. Igon on my sister. Igon? She is my sister. My sister. 아, 포토는 페이스 넣었지. 페이스 포토 없어. What is the gender of the baby? Gender? I don't know yet. 지금은 몰라요. 아니에요. My baby 아니에요. My cousin. My cousin. 아, you German? My daddy is from Germany. I'm from Istanbul. Yeah. How did you come to Korea? I wanted to travel to Korea, so I came here. Then I met my husband. 괜찮아? 너무 아파요. 미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먹방 중에 미안해요. 네.
네, 맞아요. 사실 21살이에요. 네. What? Lau says your baby gender man. 저기 테일, my baby boy? Yes. 아, this is Lau feeling. But 지금은 몰라요. 형 핸드폰 하면서, 아, 형 핸드폰 충전 중이야. 형 핸드폰 없어. 어. Hospital, we didn't go to hospital. 맞아? 아. Because corona, 코로나 때문에 hospital. 어. 맞아. 태아나 그 별명 있냐고? 지금은 우리 사샤가 지어놨는데 안나예요. 안나. 맞죠? 네. 안나. 안나입니다. 어, 오빠 저는 끝까지 보려고 했는데 자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봐. 아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방송을 일찍 켜야 됐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켰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도 그거 뭐냐. 어? 우리 이거 배달 시켜준 시청자 우리 라우랑 중원 형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예. 내가 뭐 평소에 방송에서 내가 인성이 쓰레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이렇게 좀 크게 시켜주셨는데 어, 안나 맞아. 너무 이거 좀 혼자 저희들끼리 먹기는 좀 그래가지고 또 방송 키라고 먹으라 그랬는데 어, 예. 그래서 예, 좀 뭐랄까. 안나 예뻐요? 예? 안 예뻐요. 예쁘죠? 예. 그래서 방송 빠르게 켰습니다. 안 씻고. 예. 미안합니다. 예. 잘 수도 있지. 주무세요, 여러분들. 안 주무세요? 예. 이 시간에 다 주무셔야지. 많다고? 아, 크니까. 어. 먹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들도. 예. 그리고 우리 좀 뭐랄까, 저를 깨워주려고 좀 이제 노력한 우리 매니저분들한테도 수고했다고 좀 덕담 좀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요, 족발 푸드 always 이렇게 come? Big style? 아, 맞아요. 예. 왜? Because? 그니까요. How much? Only one by another company. Big money. 족발 스타일. 족발 big money? 응. 20 style? No, 13. 외국에서 코로나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는데 터키에서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터키 지금은 많아. 맞지? 터키 마켓 올 클로즈. 그러니 사사유 사사 헤비 아이스 비트 풀 앤드 조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나는 이제 당시에 사샤 만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만 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샤를 만나고 이제 나도 터키 보이시발 죄송합니다. 예, 터키 뉴스를 봤는데 터키 그 마켓에 있는 거 있잖아. 슈퍼마켓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처럼 뭐 CU나 막 GS처럼 막 그런 마트들에 그 세제 막 그런 거랑 그리고 사람들 집 밖에서 절대 안 나온다고. 어. 집 밖에 절대 안 나온다고 그거 뭐냐? 다 나갔어. 다 품절이야. 없어. 맞지? 어, 뭐 페이퍼 올 맞지? Yes. 휴지도 그렇고 싹 다 빠졌더라고. 그리고 어 이거 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좀 빡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한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만 이제 막 지원금을 막 보상해주고 막 그러잖아. 뭐 120만 원 준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진짠지 가짠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터키에서는 모든 국민들한테 How much? $400 맞아? 뭐? 뭐 400? 그거 잡 레스트 앤드 깁? Yes, 400 give. 어. 모든 국민들한테 40만원씩 준대. 어.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한테도. 그거 당분간 그 일 쉬라고. Work rest people. 어, 너무 좋지 않냐? 어, 대박 아니야? 그래서 사샤 부모님도 그 이제 일 쉰다고 막 그러더라고. Good, 맞지? 응. My team Korea. Fest up because fest no holiday all. 어 맞아. 그래서 좀 조금 수습이 되냐? 어어 그런 발언 위험해요. 예. 복지 좋네. 네 복지 되게 좋아요 보니까. 어 엄청 좋지 않아 복지가? 어. 그래서 우리 사샤도 조금 이제 거기 원래는 우리가 비자 문제 때문에 원래 사샤가 터키를 가야 돼. 근데 싹 다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출국 금지잖아요, 여러분들. 어, 입국 금지, 출국 금지 막 이런 거 되게 심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샤가 3월 5일에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저희가 연장 비자를 신청해놨는데 이제 연장 비자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날짜 보니까 그 전까지 빨리 이제 결혼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 그래서 좀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걸 좀 겪고 있어요, 지금. 예.
me today watching. I was watching today and I saw four. 그거 자기야. 20 days later, one flight to Turkey. One. 아 진짜? 20 days later, Turkish airline. 얼마 알아? 몰라. Big money. How much? 900. 10불 아니네. 아니 900 맞아. 900. 6 아니야, 7 아니야. Very big money. 독일 물건 비싸냐고? 네, 터키에서 물건이 굉장히 싸. 여러분들이, 나도 만약에 터키를 가면 님들이 나한테 부탁해주면은 내가 님들 거 선물 사올게요. 예. 그러니까, 사샤가 알려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구찌 매장을 많이 간대. 우리나라에서 막 구찌 신발 같은 거 보면 막 100만원대나 아니면 90만원대잖아. 옷 같은 경우도. 근데 거기에서는 신발이 25만원이라 생각하면 돼. 구찌 신발이. 짭 아니고, 찐탱이로. 그만큼 리라 환율이 낮아서 그렇거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100만원을 들고 가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거의 한 1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부자가 된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나이키 신발이랑 그런 것도 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키 신발에서 좀 에어맥스나 이제 좀 그런 걸로 좀 비싸게 주고 사려면은 좀 이제 뭐랄까 비싸게 주고 사잖아. 12만원, 13만원 막 그렇게 사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3만원 되고 개쩔지 않아? 집값도 훨씬 낮아요, 여러분들. 막 엄청 막 부자 저택 같은데 살려면은 그냥 여기 집값만 있어도 돼. 우리나라도 2억 3억이면은 존나 호화롭게 살 수 있어. 집 앞에 수영장 있고 막 이제 뭐 옥상에 스파 있는 데 있잖아. 그런 데도 살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터키 간다. 터키 간다고? 아 진짜? 너희들이 나한테 부탁해주면은 얘들아 내가 너희 거 사올게. 일단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설정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터키 위험하냐고요? 위험해요? 터키 데인저러스합니까? Night time yes. Night time girl alone dangerous 터키. 보긴 괜찮아. 그러니까 남자는 괜찮은데 그 이제 밤에 이제 여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좀 위험하대요. 예, 치안 많지 않냐고? 변태 많아요? 변태 많대요. 예. 그럼 사자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라이프? 아, all not same. 자기 라이브 지금 인스턴 스타일 있어? Good people live 있어? Bad people live style city 있어? 아. All city not same. Bad city 있어? 아 진짜? 거기 미행동 스타일 시티 터키 벨벳.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동 같은 곳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나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깽깐 문화랑 그런 게 좀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뭐 괜찮잖아요. 뭐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예. 코리아 나이트타임 미행동 아니야. Maybe 신촌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나이트타임 girl alone 괜찮아 맞아? Walk. 어디 안 괜찮아? 어디 시티? Girl, only alone, 니 예쁘다, 진짜. 야, 우리나라가 여자들이 혼자 걷기에 위험한 동네가 어디 있지? 예쁜 여자, alone walk. 어디 dangerous? Danger? 어디가 위험하냐 물어보는데 어디가 있더라? 있어? 그래요? 나 남자라 모르겠다. 미 지금 해스크. 위험한 곳. 위험한 곳. 신촌 아니야? 나라별로 있잖아. 신촌이 위험하다고? 신촌 안 위험하지 않냐? 신림. 그리고 또 터키 더 있어. 그건 스타일 많아 터키. 너도 잘 모르겠어? 아 진짜? 나 배부르다. 좋됐다. 진짜? 좋됐다. 배부르다. 많죠 어서 와. 나도 자다 일어났어. 갑자기 이게 딱 배달이 와가지고 형도 놀랬어. 신다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우리 은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골목길이 다 위험하다고? 맞아. 아 조금 아직 발전이 안 된 데가 좀 위험하긴 하겠네 생각해보니까. Imagine 이거 hot 이거는 together eat. 대박. 인천이요? 인천. 인천? 거리에 조금 덕이 많아. Night time come people family. Girl outside go don't want. Angry. 평택도? 근데 평택. 아 평택 알아. 근데 골목에서 누가 뭐라고? 쫓아오면 아빠라고 소리 지르면 동네 아빠 다 나온다고? 아 진짜?
근데 너무 광역어그로 아니야? 다 나올 정도면은. 여기 안 먹어? 너 배불러요. 뒤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논밭에 있는 화성? 아, 진짜? 완도에 사는, 완도에, 네? 완도에 사는데? 아직은 안전해서 안심돼요. 거기는 확진, 아, 완도에 사신다고? 완도가 어디예요? 예. 고린다 많아. 맞지? 확진자? 여기는 존나 많아요, 진짜로. 우리 동네 코로나 많아. 맞지? 마트 코로나? 우리 여기 시티 맞아. 존나 많아. 일산에 여기 행신동에 30명 있을걸요? 예, 30명, 40명 정도 있고, 좀더 내려가면은, 좀더차 타고 가면은 존나 파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 마이킹 이태원도 파티. 아, 맞아. 야, 이태원도 지금 코로나 파티 아니야? 거기 외국인 존나 많잖아요. 지금 이태원 투데이 봐. 프라이데이 투데이 피플 많아 이태원? 거래는 도면은 조금 나오는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코로나 뭐 없, 지금. 피플 아웃사이드 많이 가 이태원 지금도? 진짜? 파티 스타일. 이거 클럽 스타일. 이태원 사람 많다고? 진짜? 지금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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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로나가 많아?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맞다고? 아, 코로나 많대. 네. 거기 아프리카 사람 많아. 맞지? 서울도 코로나 파티 당연하지. 그 외국인들 관광지가 서울인데, 중국. 서울도 코로나, 아, 저거 읽었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여도 이태원 사람 아직도 많다고? 아, 진짜? 안 무섭나? 나 거기 가봤어. 아, 강, 하고 싶다, 이태원. 아, 왜? 레드. 아, 강남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요? 강남엔 없대요, 사람이. 진짜? 네. 강남 리치 피플. 근데 롯데월드 에버랜드에도 사람,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다고? 아, 진짜? 진짜? 지금? 지금도? 외국인 아니야, 다? 사장님 한국에, 한국어 올 때마다 늘어있다고? 아, 진짜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70%던데,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른 거 알고 있거든요? 빨리 눌러주세요. 예. 네. 좋은 말로 할 때. 맛있어? 피니쉬? 아, 나도 너무 배부르긴 하다. 이거 아마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지? 오. 아, 우리 혜선님 감사합니다. 자기 토이 같대요. 인형 같대요, 인형. 예. 네.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샤, 라오랑 사샤는 조심하라고. 마스크 잘 쓰고. 아, 저희 밖을 안 나가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마스크 잠깐 나갈 때는 뭐 쓰긴 하는데, 그래도 뭐 밖을 막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 우리가. 아, 승민이 구독 감사합니다. 예. 라오님, 저는 요번 주 일요일 날 부평으로 이사 간다고요? 아, 진짜요? 거기, 여러분들, 그, 부평도, 뭐, 여러분들, 뭐, 좀,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거기 부평이나, 막, 어디였더라? 인천이나, 막, 그런데, 대구, 막, 뭐, 부산, 이런 쪽이 다 집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일산이, 막, 가끔씩, 막,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산 쪽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보증금 500만 원에 그거 뭐냐, 실평수가 어느 정도예요? 요새는 보증금 다500 깔고 가잖아. 예전에는 300부터 괜찮았거든? 뭐 단기나 뭐 그런 거는 뭐70 그러지만 월세가 좀 비싸잖아. 배불러? 나도. 일산으로 와요. 일산에 살기 좋은 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좋은 곳이면 500이 넘는다고? 아니야, 아니야. 요새는 근데 진짜 월세를 좀 여러분들께 낮게 좀 잡고 가실 거면은 보증금 500 내고 가는 게 나아. 근데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00에서 뭐 2000만 원 정도 내면 되고. 일산 탄현이요. 거의 비싸요. 예. 탄현이 좀, 일산에서 탄현이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탄현 제니스라고 있거든요. 진짜 개쩔거든, 거기 아파트가. 그쪽이 좀 발전이 많이 돼 있어서 진짜 좀 비싸요. 예. 네, 클릭 맞죠? 네. 잘 먹었습니다.